이재명 의원과 북한 리종혁 위원장의 만남을 위해서 물밑 작업을 벌인 대북 교류 단체는 경기도의 대북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쌍방울의 본사 빌딩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대표는 쌍방울 그룹의 임원으로도 등재돼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취재로 관련 의혹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쌍방울 본사. 이 건물 5층에는 한 대북 교류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바로 2018년 말 아태평화국제회의를 경기도와 공동 주최하면서 이재명 당시 지사와 북한 리종혁 아태평화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한 단체입니다. 쌍방울 본사에 입주한 이유에 대해 이 단체 대표는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김성태 전 회장의 배려로 무료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쌍방울 공부한테 김성태 회장이 있어요. 그분 내 배려를 위해서 제가 이제 거기 사무실을 무상 쓰고 있어요. 쌍방울 측도 무상 지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단체가 입주한 시점은 2018년 말 북한 리종혁 위원장이 방남한 직후입니다. 두 달 뒤엔 단체 대표가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사내 이사로 선임됐고 이 소식에 나노스 주가는 대북 경협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법률 지원 단장을 지낸 나승철 변호사도 이 회사 사외 이사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